자치경찰 문의입니다. 자체 행동부서 간 임무 개정 중요한 세권과 동의한 부권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이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후로는 마정면 기존 자연마을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하고 생활 권역이 달라져 이통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통관을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마장면 5,002리를 분리해서 5,004리 허관 1차, 그 다음에 5,005리 두 개 리를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거 결과는 대단한 이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후로는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 기준 인건비 증가 인력 30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부서 신설 및 부서 업무 정원 조정을 통해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토록 기구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 전략 담당관, 기획 예산 담당관, 홍보 관광 담당관의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미래 전략 담당관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 홍보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 소속으로 변경하였고 기획 예산 담당관은 기획부서와 전략사업부서의 일원화을 추진하였고 홍보 관광 담당관은 부서를 폐지하고 기능을 이관하여 홍보는 소통 홍보 담당관으로 관광개발은 문외 관광가로 축제는 문외체전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부 교육청소년과의 마을 공동체 업무를 이관하고 복지문화부 여성보육과 및 문화예술과를 각각 여성정책과 및 문해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아동보육과를 신설하였으며 기업환경국의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여 기업지원과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업무와 청년 일자리 및 청년 정책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조정하여 농업진흥과의 포드프렌 관련 업무를 분장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마을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총 정원이 1,145명에서 30명이 증가한 1,175명으로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하는 부친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의거 결과 대단히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이금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후로는 동지역 주민이 농지 업무를 별도시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 편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정책과 소관, 농지 업무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업무를 시에서 도모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부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첨 자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기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0 화장시설 신축 번호로 취득사항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선진 화장시설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원정 화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2010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층 구합 수용 및산 11-1번지 이동으로 취득
그 부지 면적은 13만 145평방미터, 건물은 3천 평방미터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3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2년도 12월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시설은 하장로 사업이 주차장, 식당, 매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활자원해소센터 신축권으로 취득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공공 재활용 처리 시설이 없어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민간 처리 시설이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 용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지 공간이 협소하여 갈수록 증가하는 다양한 종류의 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이천시 소구리 유생매립장 건물 7동을 철거하고 생활 폐기물 종합 재활용 처리 시설인 공공 재활용 처리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모가면 소고리 611-1번지 내 10시가 되겠으며, 취득 면적은 건물 3동 연면적 27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분 재산은 기존에 있는 위천시 위생 매립동 7동을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2,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8억 5천만 원으로서 중공은 지금 2022년도 말에 중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재활용 선별시설동, 대형 폐기물 처리동, 선별품 옥외 저장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남북권 북한문화스포츠센터 권리권으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북국 주민들의 체육 및 문화 요구 충족과 지역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문화 예술 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권 복합 문화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위치는 장원이 331-8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지금 시기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건물 1동 연면적 7,891평방미터로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9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말에 준공하는 걸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수영장, 생활문화센터, 연습실, 체육관, 연실, 부연장이 되겠습니다. 8쪽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1권에 37필지 13만 145평방미터이며 건물 3권에 5동 27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 예산은 토지가 42억 618만 5천원이며 건물이 478억 4천만원이며 처분 대상 재산은 건물 1동 7동에 2,500평입니다. 처분 예산은 건물이 5억 7,8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와 12쪽부터 15쪽 취득 대상 및 처분 대상 재산 목록과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기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후로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분야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대해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합의된 기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2항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로서
지금 53개 정부 기초 유세 협의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방교육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 공유 및 우수 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과 지방교육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이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임원은 지금 회장이 1명이고 수석 부회장이 1명, 회장이 부회장 사무총장이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회장은 오산시가 맡고 있고 수석 부회장은 송파 구청장이 맡고 계십니다. 총회는 정기회는 상하반기 및 기재가 있습니다. 규약 전문은 진자료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책민소관 대동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네, 부장님. 네. 이 통장 설치 및 운영도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구발 같은 게 신하 심리, 암이 팔리, 대원 사동 심리, 장원 진암 심리가 있고 증포동이 몇 위까지 있는 거죠? 증포동이요? 제가 볼까요? 한... 네, 그렇죠. 한 23개 정도 되는 걸로 보실게요. 제가 지금 구간이라 정확히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한 50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저희 지역구에서 한 심리가 돼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어디인지 솔직히 저희도 구별이 잘 안 가요. 예.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건지 아파트 생기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그 통방이 지금 분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 종합적인 어떤 계획 이런 부분 혹시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뭐 이통관 이제 설치, 이통관 분리는 이통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제 분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통은 원래 4개반 이상을 구성하고 1개반이 30가구 이상의 면이 되고 이제 그 읍면적은 2개반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자연불하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그 자연불락 주민들하고 굉장히 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어 갖고 그렇죠. 행정의 그런 어떤 이렇게 안내 같은 게 참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갖고 이게 사실상 저희도 이게 너무 리턴이 우리에게 이게 분리가 되면은 사실상 관리도 어려운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걸 안 해주면은 행정 편의가 되기 때문에 민편의 상황으로 사실상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항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주는 거는 이제 저도 다 이해하고 다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업무 보는 거나 시민들이 어떤 뭐 몇 동 어디를 찾고 이럴 때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한 번쯤은 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승하시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사실 뭐 지금 행정부 지도에도 사실 반은 지금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사실상 아니 미인은 그러니까 맨이면 표시가 안 돼 있는 건데 나중에 행정부 지도 지도할 때도 좀 뒤로 표시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자연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저 여쭤 감사했는데 그렇게 합의 좀 한번 구성해 보고 좀 그 상황은 좀 시원한 거고. 그러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일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개정 조례안의 이제 목적이 부서 신설 및 부서 업무, 정원 조정을 통해 공약사항 및 지원 현안에 신속히 대응으로 기구를 재정비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 주요 내용에 나 하는 게 보면 일자리 정책, 그 일자리 기업 환경 일자리 정책과에서 그 청년 일자리 및 청년 정책 업무를 분장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시기에 어떤 그 뭐 좀 주기적인 뭐 현안이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그 청년 일자리에 관한 그런 업무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사실상 정부 지원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기업 지원가가 이제 그 일개가에서 했는데 이가에서 좀 감당이 힘들 정도로 업무량이 폭주해서 기업 지원가는 이제 그 중소기업, 그다음에 노사단체 지원, 뭐 공장 설립 승인, 그다음에 가스 이런 것이 소격 판매 등을 지금 담당하고 일자리 정책과에서는 이제 고용 촉진 업무, 취업 알선, 취업 정보 관리, 청년 일자리 정책, 그다음에 지역 일자리 창출 뭐 좀 분리 분발을 해갖고 이렇게 좀 업무를 좀 이렇게 가부하고 있는 가는 이렇게 좀 분발을 해갖고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장님께 좀 간곡히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그 민선 7기 2018년도 이제 그 초선 의원으로서 당선이 되고 12월 달에 첫 5분 발언을 이 청년에 관련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주 내용이 저희 이천시는 만 19세부터 만 35세의 청년 수가 4만 8,944명, 즉 이천시 인구 비례의 22%입니다. 근데 2018년도 그 저희 이제 하반기 당시 그 경기 도청에서 청년 네, 부장님. 예. 이 통장 설치 운영도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구발 같은 게 신화 심리, 암이 팔리, 또 대원 사동 심리, 장원 지랑 심리가 있고, 증포동이 명의까지 있는 거죠. 증포동이요? 제법까지 하고 네, 그렇죠. 한 23, 24개 정도 되는 걸로 보실게요. 제가 이제 지금 구간이라 정확히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한 50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저희 지역구에서 한 심리가 돼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어딘지 솔직히 저희도 구별이 잘 안 가요. 네.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건지 아파트 생기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그 통방이 지금 분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 종합적인 어떤 계획 이런 부분 혹시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그 이통관 이제 설치 그 이통관 분리는 이통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제 분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참 이통은 원래 4개 반 이상을 구성하고 1개 반이 30가구 이상이면 되고 이제 그 읍면 지역은 2개 반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자연불하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그 자연불락 주민들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어갖고 그렇죠. 행정의 그런 어떤 이렇게 안내 같은 게 참 제대로 안 이루어져갖고 이게 사실상 저희도 이게 너무 리턴이 우리에게 이게 분리가 되면은 사실상 관리도 어려운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걸 안 해주면은 행정 편의가 되기 때문에 민편의 상황으로 사실상 주민들을 위한 그런 상황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주는 거는 이제 저도 다 이해하고 다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업무 보는 거나 시민들이 어떤 뭐 몇 동 어디를 찾고 이럴 때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한 번쯤은 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승하시 의원님 말씀 고마워하고 사실 뭐 지금 행정부 지도에도 사실 반은 지금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사실상 아니 미는 그러니까 맨 표시가 안 돼 있는 건데 나중에 행정부 지도 지도할 때도 좀 뒤로 표시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자연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저 위원적으로 감사했는데 그렇게 합의를 좀 한번 구성해보고 좀 그 상황은 좀 시원하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 즉 청년들의 정책들을 주요적으로 이제 소관하는 부서를 창설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천시청 집행부에다 이제 좀 건의드렸던 사안이 이제 경기도청이 그렇게 발을 맞춰가니 우리 이천시도 이 청년의 관점에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의 발자취와 같이 함께 맞춰가자 라는 당부를 드렸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2018년이 지난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물론 너무나 다행입니다. 일자리 정책과 이 청년들을 소관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됐다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왜냐면 지금 우리 지금 2010청에서 청년들을 소관하는 부서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미 교육청소년과는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는 좀 간곡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청년들이 활동하고 청년들이 의견을 내고 청년들이 함께 행정에 발맞춰가는 지자체는요. 활기가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방향에서 그 지금 행정기금의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와서 뭐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좀 제가 또 올해 향년 33세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여느 누차례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2010년에 그 같은 또래 동년배의 친구들 혹은 선배님들 그리고 동생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요. 20살 혹은 30살 초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벌써 빚더미 위에 올라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활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좀. 예. 어떤 쪽이 뭐 일자리 정책과 업무에 청년 지원 센터 운영, 청년 특화 사업 창업 지원,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청년 포럼, 청년 일자리 지금 업무는 지금 분장이 돼 있으니까 예. 더욱 세심하게 청년이라는 그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행인 게 이제 청년들의 주 강점의 목적은 경제적인 여건이거든요. 네. 네. 일자리 정책과를 이제 토대로 지원적인 범위 그리고 앞으로 좀 업무 협조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다양성에 그 균등화를 좀 앞으로 좀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제가 좀 국장님께 간곡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